배추를 한 판 72포기를 구매해서 이렇게 텃밭에다 심습니다. 줄을 맞춰서 심어서 중간에 있는 것들은 뽑아 묻으면 되겠습니다. 자, 배추 모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판에 보면 그냥 뽑으면 뿌리가 잘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털 밑에 밑부분을 손가락으로 약간 누르고 나서 당기면 이렇게 하나의 모종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밑부분을 손으로 약간 밀어주고 이렇게 당기면 뿌리가 잘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오릅니다. 그냥 이 밑부분만 다 이렇게 당기면 이 모종이 뿌리가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랫부분을 만져서 그러면 이게 모종이 그냥 빠져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로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리고 밑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배추 모종을 하면서 물층을 하고 심어도 되겠지만 텃밭이기 때문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물층하는 것도 번거로워서 그대로 그냥 심습니다. 이렇게 밑부분을 약간 눌러주면 그대로 따라옵니다. 모종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답니다. 다르게 심는 이유는 이 중간 줄은 나중에 키우면서 뽑아 먹을 계획을 하고 좀 심고 있습니다.
Thank you.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텃밭에 대추 모종 72포기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깡만 읽어서 그냥 심은 것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유박을 뿌리고 땅을 파고 뒤집어서 한 달 동안 부숙을 시킨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무조건 땅만 흡이고 그냥 심기만 하면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토양을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식재를 하셔야지만이 제대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대추 골 간격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 좁은 것은 텃밭이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은 결국은 뽑아서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줄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 포기도 뽑아서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30포기 내외 정도만 남을 것입니다. 결국은 30포기 정도만 하면 한 개월 동안 한 가정은 충분히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보시게 되면 무가 보일 텐데 이 무도 거의 한 50알 정도만 키우면 이번 겨울에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조금 늦더라도 땅에 비료를 주시고 하셔야 되지 유박이나 이런 것들 걸음을 충분히 줘서 부숙을 시킨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도 땅에 이러한 유박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닐물증을 하지 마십시오. 비닐물증을 하시지 말고 땅에다가 주고 며칠간 있다가 그대로 심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도 비닐물증을 하게 되면 혹시나 모를 이 가스 장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저도 비닐물증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골도 짓지도 않고 그대로 이렇게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